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강지한입니다. 현재 비트토렌트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비슷하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비트토렌트의 피보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딱 하늘색 선 보이시죠? 여기에서 강한 지지권을 바탕으로 코인의 가격을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권에서 잘만 버텨준다면 분명히 기회는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추가로 RSI 지표 역시도 과매도 상태인 30대 초반 수준,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비트토렌트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비트토렌트는 2018년 트론이 인수를 하면서 중국계 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중화사상이 짙은 중국의 자본은 중국계 코인만 매수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2021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2021년 이후 거래소와 채굴 작업을 금지를 하면서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규제 환경이 중국계 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면서 비트토렌트의 관심도 또한 낮아지게 되었죠. 사실상 모든 투자 상품들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관심도가 떨어지니 거래량이 줄고 그만큼 자금 유입 역시도 줄어들다 보니 현재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 매우 엄격하여 비트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시스템은 검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토렌트의 사용 확대를 방해하는 셈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자체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을 해서 중앙 통제력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폐쇄적인 중국의 환경과 중화 사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극명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블록체인의 강국이죠. 이는 비트토렌트 이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의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밀고 있다고 해도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토렌트가 큰 빛을 발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중국 자체에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만이 인식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경제활동에 따른 변수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폐쇄적인 환경에 공산국이라는 점이 불안한 경제 상황이라고 보이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중국 당국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 ETF 승인 발표 때 이 중국 코인이 전부 다 크게 상승을 한 겁니다. 결국 문제는 중국의 폐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홍콩의 ETF 승인으로 인해 중국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또한 중국 당국에서 규제로 인해 자국에서밖에 돈을 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회사들은 결국엔 해외에서 돈을 굴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홍콩으로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홍콩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수준이죠. 거대한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는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다 보니 자금을 굴리기에 엄청나게 편하겠죠. 자, 이렇게 중국 본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홍콩으로 집결을 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중국의 자본이 유출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규제를 좀 풀어줄게, 홍콩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잘해줄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즉 어느 정도의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비트토렌트는 분명 상승을 할 거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이유는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비트코인이 단돈 1,000원일 때 혹은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일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 당연히 매수하시겠죠?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은 1억을 달성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들고 있거나 혹은 비트코인이 풍파가 있을 때마다 사고 팔면서 자산을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억이 될 때까지 들고 계시겠죠.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더라도요. 왜? 구독자님들은 비트코인이 결국 1억에 도달을 해서 나에게 막대한 부를 선사해 줄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거려도 마음이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간의 폭발적인 코인과
중장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수백 배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코인, 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세력이지만 코인은 보통 기관과 외인,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개인을 합쳐서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구독자님들, 만약에 주식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과거 거래 내역과 현재 현황, 그리고 현재 거래 중인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매수하는 걸 함께 들어가면 되고, 그들이 매도할 때 함께 나올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보, 솔직히 저만의 노하우여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구독자님들이 정말 저를 믿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할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iffimosh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각, 배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기에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이누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10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 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문자 7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료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그냥 이 코인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이후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그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그 다음 코인을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